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이제 슬슬 집에 가서 파워레인저 재방 봐야지. 안녕. 하나, 둘, 셋. 작업 났다. 뭐야, 쟤? 왜 놀이터에서 혼자서 노는 거지? 친구가 없나? 불쌍해라. 어떡하지? 어쩔 수 없이 마음이 태평양처럼 넓고 생각이 바닷속처럼 깊은 너는 친구가 되려야겠어. 저 아이에 저기 있잖아. 혼자 노니까 심심하지, 그치? 나랑 놀고 싶지? 어? 내가 특별히 놀아줄게. 그치 그치, 혼자 노니까 너무 심심했지. 너도 나랑 놀고 싶지? 따라와, 알겠지? 나 혼자 노는 거 좋아하는데? 야, 따라오라니까 왜 안 따라와? 혹시 나같이 예쁜 애가 같이 놀자고 하니까 부끄러워서 그래? 그럴 필요 없는데. 너도 너도 사실은 나랑 막 친구하고 싶고 막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사실은 막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그런 말 잘 못하는 타입이지, 그치? 그럴 줄 알았어. 괜찮아 괜찮아. 나는 성격이 엄청 좋아서 너 같은 애들, 너 같은 애들이라면 좀 실례인가? 너처럼 조용한 애들이랑 친구 많이 했거든. 걱정마 걱정마. 그러면 우리 뭐 할까? 뭐? 소꿉놀이 하고 싶다고? 아 그래 소꿉놀이 하자. 소꿉놀이 너는 그러면 아빠 꿈에 나 엄마 토끼 할게. 알았지 알았지? 알았지. 아이 뭐라고? 너무 재밌겠다고. 에이 그래 괜찮아 괜찮아. 인형이 너무 이쁘다고. 에이 알아 알아 괜찮아. 가지고 놀아도 돼? 괜찮아 괜찮아. 나는 랭구야. 어? 뭐라고? 이름이 랭구라고? 아 그래? 아 그러면 내 이름은 요르르야. 요르르. 만나서 반가워 랭구야. 우리 친구 할까? 아니 왜? 나는 혼자 노는 걸 좋아해. 무슨 말 하지 마. 우리 엄마가 그랬는데 우리 같은 애들은 적어도 친구들이랑 막 뛰어놀면서 놀아야지 나중에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했는걸. 나랑 친구하자. 뭐? 좋다고? 아,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사실은 내가 너무 예뻐서 한번 그냥 튕겨본 거지? 아, 그럴 줄 알았어 맹구야. 아빠도 잘 부탁해. 나는 여기 옆에 있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어. 뭐라고? 친구가 되겠다고? 친구가 돼서 기쁘다고? 에이 그럴 줄 알았어. 나 그럼 소꿉놀이 할까? 뭐? 소꿉놀이 너무 하고 싶었다고? 그래 얼른 시작하자. 자 그러면 소꿉놀이 시작한다. 알았지 알았지. 뭐? 빨리 시작하냐고? 못 참겠다고? 알겠어 시작한다. 그러면 곰돌이랑 토끼의 복잡한 연애 스토리 시작합니다. 레디 액션. 아 물론 네가 바람을 핀 설정이야. 알겠지? 나 시작한다. 곰돌씨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만 바라본다고 해놓고 어떻게 옆도 없네 갈색 토끼씨와 바람을 필 수 있어?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나는 진짜 너무해. 너무하다고. 아무 말도 하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어떡할 거야. 내 인생 책임져 곰돌씨. 나는 이렇게 곰돌씨만 사랑했는데 내 인생 책임져. 맹구야 오늘 진짜 진짜 재밌었지, 그치? 뭐 너무 재밌었다고? 아유 그럴 줄 알았어 나도. 오늘은 뭐 그럭저럭 처음 본 애랑 뭔가 치고는 꽤 재밌었어. 뭐 내가 재밌어 하기 쉽지 않은데 이건 내가 특별히 칭찬해줄게. 뭐 재밌었어. 나쁘지 않았다고. 칭찬이야 칭찬. 아파.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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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친구가 돼서 기쁘다고? 그럴 줄 알았어.
친구 막아서 안 좋아하는 애들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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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놀이가 너무 재밌었다고? 알았어 알았어. 내가 그러면 다음에 또 하자. 또 소금 놀이. 내가 또 업그레이드 된 톡갱이와 곰돌이 그 마지막 이야기를 가지고 내가 찾아올 테니까 기대하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아쉽지만 다음에는 만나면 꼭 다시 소꿉놀이 같이 하고 나는 이만 파워레인저 대방을 받게 돼서 이만 안녕 맹구야. 다음에 또 보자. 안녕. 오늘도 2층 끝났다. 오늘은 뭐하고 놀지? 아 집에 가서 인형들 목욕시켜줘야겠다.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어? 제 맹순? 아! 맹구! 어제 나랑 같이 소꿉놀이한 맹구 아니야? 뭐하고 있는 거지? 맹구야 고마워! 이거 나중에 뽑은 거야? 맛있게 먹을게. 고마워 고마워! 아, 야, 뭐 이렇게 챙겨주고 그러냐, 우리 사이에. 아이, 고맙다. 나 진짜, 진짜 잘 먹을게. 고마워. 아이, 너 진짜 좋은 애구나. 안녕! 그거 내 건데. 오늘은 빨리 집에 가야 해. 늦으면 안 돼. 빨리 가야겠다. 맹구야! 진짜 이러면 좀 곤란한데. 너 도대체 내가 얼마나 주면 집 앞까지 찾아온 거야? 어? 아무리 친구 사이야 또 이건 좀 아니지 않아? 뭐 근데 이왕 찾아온 거 어쩔 수 없네. 들어가 들어가. 괜찮아 놀아줄게. 근데 다음부터는 찾아올 때 허락 받고 찾아와야 돼. 알겠지? 알겠지? 알았어 몰랐어. 알겠다고. 아 미안하다고. 아 괜찮아. 그렇게 미안해할 것까지 없는데. 그러면 들어가 들어가. 놀자 놀자. 나 집에 가야 해. 괜찮아 괜찮아. 사양하지 마. 진짜 벌써부터 이렇게 내 나의 나란 사람의 매력 이렇게 홍당 빠지면 좀 곤란한데 맹구야. 뭐 이왕 빠진 거 뭐 어쩔 수 없고 찾아온 것도 어쩔 수 없으니까 자 들어가서 우리 살려... 어제 하던 소꿉놀이 2부 계속 같이 하자. 뭐 어쩔 수 있니? 뭐 네가 이렇게 나랑 놀고 싶어 하는데 내가 네 정성을 봐서라도 놀아줄게. 뭐 아니 살려줘. 안돼. 비가 오네. 비가 오네. 아, 빨리 집에 들어가야지. 아, 이거 우산을 안 가지고 왔다 나갔더니 아, 퇴근할 때 이거 비 다 젖었네. 이거 옷이. 하여. 아, 아빠 왔다. 요루야. 당신은 범죄자야, 범죄자. 얼른 자백하지 못할까? 내리도. 아빠 왔어? 요루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얘는 내 친구 새로 사귄 친구 맹구인데 내 글쎄 나랑 노는 게 너무 좋다고 집까지 찾아왔잖아. 그래서 내가 지금 특별히 놀아주고 있었어 아빠. 아니 이거 가둬놓고 하는 거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이게. 아니야 내가 가둔 게 아니라 맹구가 그 들어간다고 했어. 아 그래? 이거 경찰 도둑놀이하고 있었구나. 아 그래? 아 근데 시간이 지금 8시인데 왜 맹구 이 친구들 집에 안 갔어? 요루야 니가 진짜 좋나보다. 아 진짜 나 너무 피곤해 아빠. 아 그래? 맹구라고 했나? 그래 너 요루루랑 친하니? 아저씨 안녕하세요. 그래 요루랑 친하냐고.
아, 당연히 친하지. 지금 눈빛에서부터 안 느껴져, 아빠? 아, 그래. 그래, 친하니? 아니. 그치, 친하지. 우리 완전 절친이지. 우리 오늘부터 짱친 먹기로 했지? 그치, 그치. 아, 참. 그래, 노래야. 새로. 짱친해줄게. 노래야, 새로운 친구가 생겨서 아빠는 기쁘단다. 어, 그래. 자, 그러면은. 나도 좋아. 시간이 늦었으니까 아저씨가 이거 집까지 데려다 줄게. 자,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요리야! 잘 가, 맹구야. 그래, 나중에, 어? 어, 맹구야, 그럼 나중에 우리 딸이랑 또 놀아줘. 또 놀러와. 그래, 맹구야, 너, 그래. 집이 어디니? 맹구야, 데려다 줄게, 내가. 어디야? 좀 많이 가야 돼요. 아, 그래? 근데 이제 어딘데? 여기 바로 옆 아니야, 이거? 여기 어디야? 여기 이쯤인 것 같은데? 어? 오! 우리 여기야. 집이에요. 아, 이게 우리 집이야? 니네 집이야? 그래, 맹구야. 어, 우리 딸이 요즘, 어, 어, 좀 여기 집에서 혼자 노는 거 맨날 외로워했는데? 니가 있어 다행이다. 그래. 바로 옆집에 살았구나. 그래. 잘 가, 맹구야. 아야, 데려다 줬다. 아야. 파, 아야, 야, 니 새로 사귄 맹구 있잖아. 어허? 응. 바로 옆집에 산다더라. 옆집? 바로 옆집? 어, 바로 옆집. 저기. 네. 맹구 옆집에 사네? 컷! 야, 그래, 수건이가 뜬금없이 난 맹구야 라고 해줘. 오케이, 고! 오케이, 스마일, 스마일! 액션! 언제, 맹구야? 지금 하려고요. 아, 알았어. 나 집에 가야 해. 아, 괜찮아. 사양하지 마. 아, 너 진짜 벌써부터 이렇게 내 매력이 폭망 터지면서. 아, 못하겠어. 아, 빨리 해. 야, 폭당부터 해. 폭당부터. 오케이. 아, 좀 맹구 너무 웃기게 생겼잖아요. 어떻게 웃기게. 아, 캐릭터 디자인 너무 양심 없잖아요. 살려줘. 컷, 오케이. 안 돼. 맹구.